베스트 메뉴, 베스트 메뉴. This one, this one, this one for. Yeah, okay, yeah. okay, okay, okay. Two. 봐봐. 너무 어려워. 이게 마이 앳 딱. 와길리 칠리를 좀 넣으라는 거지? 야, 지모 넣으라는 거지. 무신 초콜릿. 야. 무신 온. 이건 뭐예요? What's this? Fox. It's fox. 개 fox. 개구리? 개구리? 예, 예, 개구리. 개구리? Yeah. Frog? 야. Yeah. 땡큐. 가만. 뉘앙스를 알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. 아 근데 이게 향이 진짜 토할 것 같다. 와. 근데 진짜 지금 약간 좀 토할 것 같은데. 맛있죠. 근데 개구리라는 걸 모르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그걸. Good, good. Good. Okay. No good, no good. 에이, 너무 깨. 이제 한 번 확 먹는 그림 있어야 될 것 같아. 아우, 배고프다. 옛날에 이제 좋은 음식은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으니까. 아 하세요. 아. 아 이거 뼈잖아요 여기는. 아니 아니 발라내면 되지. 치킨처럼 이렇게. 깨골. 깨골. 맛있는데? 아 대표님 설명 좀 해주셔야죠. 야 종이 태운 맛. 한 입만! 진짜 쏘할 것 같아. 이 친구 솔루션 할 게 뭐가 있어요? 업종을 바꿔야 돼. 심각하게. 이쪽에 왕눈이. 이쪽엔 아롱이. 이 가운데는 툭툭. 그러니까 여기 무지개 연못이에요. 무지개 연못. 어 개구리 대신 닭다리를 넣었으면 좋겠어. 어 확실한 건 베트남처럼 안 맞습니다. 어 태국을 갔었어요. 태국을. 이게 조리 과정에서 그러니까 개구리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. 60년대였으면은 생활식당보다 잘 됐을 텐데. 아 근데 어르신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는데? 개구리 잡아먹던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추억은 그냥 추억으로만 남겨놓은 것도 좋은 것 같고.